소득 불균형에 대안으로 나온 기본소득을 알리는 자리가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립니다.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소득이라는 뜻인데요.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.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지난 4월에 열린 첫 번째 기본소득 박람회.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들과 시민 등 무려 3만여 명의 관심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올해에 이어 두 번째 기본소득 박람회가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립니다. 12일 오늘 경기도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와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정책과 결합될 때 더욱 향상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탐색할 것입니다.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대중화를 목표로 한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개념을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공론화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. 관련 분야 세계 권위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등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. 국내외 지자체 장은 물론 기본소득을 실험 중인 지역 곳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. 이 밖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크쇼도 마련돼 기본소득 정책을 공유하는 하나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.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등을 다채롭게 준비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의 눈과 귀가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 예정입니다.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내년 2월 6일부터 사흘간 개최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